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 시각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예쁘게 대시보드로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R Shiny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과 시각화하는 것, 다양한 것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사용자들이 쉽게 편하게 할수 있도록 했죠. 아주 간단한 메뉴로 좀 복잡한 통계 기법이라든지 시각화를 쉽게 할수 있도록 머리를 짜서 만들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아주 예쁘진 않았습니다. 그냥 희끔한 바탕에다가 아주 기능적인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 사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논문을 쓰시는 분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 거기 나온 결과를 PDF나 파워포인트나 JPG나 뭐 이런 걸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도록. 또 통계 결과도 그 자체가 뭔가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그거를 논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최종 생산물이라기보다는, 중간 생산물인 거죠. 중간 생산물로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도록 했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기업에서 강의를 할 일이 생겨가지고, 또 소비자가 결과물을 예쁜 그림으로 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최근에 대시보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의 똑같은데, 즉, R 서버에서는 거의, Shiny 서버에서는 거의 똑같은데, 예, 아웃풋이 좀더 예쁘게, 좀더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든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플롯이 있었죠. 그래서 도트 플롯, 지터 플롯, 박스 플롯, 바이올린 플롯, 스파게티 플롯을 그릴 수 있으면서 t-test와 unable을 할수 있는 거였는데요. 여기 메뉴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여기다가 플롯이 있어서 여기 플롯이 있어서 플롯을 볼수 있도록 그다음에 뭐 이거 바이올린 플롯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였습니다. 역시 다운로드는 여기서 받도록 되어 있고, 티 테스트라든지 아노바 그 사후 검증 같은 것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 전체가 희끄무리 하면서 뭐 이렇죠. 이것도 제가 좋아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통일성 있게 일관되게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꾸 폼에서 바꾸면 사용자들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했던 건데, 예를 들면 이 같은 경우도 제 아노바를 설명하면서 이 샤이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와 관련된 건이 파란색으로 하고, 그 아노바 결과 서머리 그 문자로 보여주는 것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고,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들은 이 초록색으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뭐 옵션은 다 똑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도트 플롯도 마찬가지고, 약간 작게 보면 바이올린 플롯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다운로드 받는 거는 여기 있군요. 다운로드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색깔 바꾸는 거나, 나머지 내용도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꿨느냐? 예뻐 보이니까. 예쁘니까 이제 만든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장차 이것들을 서서히 이제 바꿔서 대시보드 전용으로, 보여주기 전용으로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통계 결과라든지 데이터를 업로드 시켜서 결과를 뽑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용도도 있지만, 기업에서 할 때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뭐,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만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데이터를 입력시키면, 원래 기본 데이터가 있고, 내 데이터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연구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올려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운받는 그런 용도보다는, 이 보여주기 용도로 쓸 때는 또 이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이게 또 꾸밀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봤어요. 몇개 만들어 본게 이것도 만들어 봤고, 이건 이제 아노바. 어제 한 친구가 아노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 아노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거 한번 써보라고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캘린더 플랫인데요. 의사들은 거의 안쓸것 같죠. 제가 뭐 강의할 때는 쓰긴 했었지만, 뭐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의 뭐 빈도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때뭐 좋겠다 그 말을 하긴 했지만 많이 쓸것 같지는 않은데, 뭐 강수량이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계절적으로 달라지니까 보여준다든지 이럴 때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대시보드로 만들어 봤고요. 칼렌더 플랫인데 만들어 봤고, 다른 것도 몇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 훨씬 좋지 않을까. 뭐 나중에는 이게 요 그래프도 이제 그래프 옵션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런 건다 업로드 하는 것도 필요 없고, 보여주는 것도 필요 없고, 이 그래프만 열하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회사의 실적과 뭐 결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옵션을 걸면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탭을 넣어서 하나 둘셋 연간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필요하면 이제 구매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계적인 내용들, 과거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단순한 모델, 단순한 형태, 이런 거로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약간 화려한, 약간 보여주기 좋은 이런 것도 이제 만들게 되겠죠. 필요하다면.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따라서 적절히 나눠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업로드 시키면 데이터가 넘쳐나면 이 보기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안에 딱 있을 때 보기 좋아요. 자신의 데이터가 행이 아주 많을 때는 넘쳐서 보기 가려지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좀안 좋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만 이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